안녕하세요. 저는 오성호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강의의 제목은 보시어서 아시겠지만, 뒤집어본 영장문입니다. 오늘은 그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장문을 우리 한 꼭지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이 이제 보면은 뒤집어본 영장문인데, 어, 제가 옛날에 이제 책을 한권 썼는데 그 제목이 뒤집어본 영 문법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뒤집어본이라는 말을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리즈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이 시리즈로 강의를 만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럼 이 뒤집어본 뭘 뒤집어볼까? 그죠?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이제 이 수업의 기본 그 강의의 목표를 여러분 그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영어를 보는 시각 일대일 대응의 틀을 깬다. 그 시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뒤집어 본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종래 봤던 그런 영어를 보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뒤집어야 한다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요거 1대1 대응.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앞으로 그그 그 여러분과 같이 할 수업의 모든 수업은 저 1대1 대응의 틀을 깨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지온영 장문이니까 어, 틀을 깨는데 형식은 장문의 형식을 빌어서 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저일대일댕기라는게 과연 뭘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단어 차원하고 이렇게 문장 차원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까지밖에 모른다라는 것. 항상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대응하는 우리말 한 단어. 그러니까 지금 나와 써 있지만, good 그러면 좋은, happy 그러면 행복한. 우리는 이제 그 상태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영어를 조금 더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제 생각에 이 틀이에요. 틀에서 이제 못 빠져나오는 거죠. good 하면 무조건 좋은, happy 하면 무조건 행복한. 반드시 안 그렇 그렇지 않죠. 공부를 해 보다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이거 말고 여러 가지 뜻이 더 있다라는 걸 아는데 항상 우리 어떻게 하죠? 뜻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좋은 하나면 되지. 라고 보통다 지나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영어는 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보여 드리는 게이 수업의 목표이고 근데 그 방식은 이제 작문을 빌어서 한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 다 이렇게 알고 있죠 어떻게 전국민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이거를 깰때제 생각에는 영어가 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장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 이제 요런 식이 되는 건데요 한번 밑에 한번 문장 보시겠습니다 솔직히 뭐 해석이 어렵진 않죠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단어차원의 일대일대응이 있듯이 문장도 똑같아요 이것도 하나 그죠 똑같이 어떻게 운전하기에 이렇게 둘. 충분한 이렇게 하나. 나이를 먹었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하나 대응을 시키는 거죠. 대응을 시켜서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근데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거에서 끝.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문장을 일부러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문장을 할수 있을까?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과연 이런 말일까? 되게 어색한 우리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해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문장을 세 개를 적어 놨는데 음, 그냥 우리가 흔히 하던 대로 당신은 행복합니까? 음식은 좋다? 우리는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나마 괜찮은데요. 음식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좋다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 솔직히 좀 이상해요. 이상한 데도 그냥 리 그냥 지나가죠.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행복이라는 우리 말이 사실 별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굳이 우리말 일대일 대응으로 꼽아라 그러면 제 생각엔 만족이 좋습니다. 만족이라는 거로 바꿔 보셨으면 전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쓰일 수도 있을까? 어, 막 엄마랑 그막 엄마가 막 공부하라고 막 보채는 그냥 막 아이를 맨날 닥달을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 갖고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그때 이제 우리말로 엄마는 엄마는 행복해? 뭐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그 우리말로 만족하냐?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 뭐죠? 아, 그럼 됐냐 뭐 이런 식의 느낌 있죠. 이제 됐지 뭐 이런 식일 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 무슨 음, 해외에서 이제 그 밴드들이 공연을 와서 공연하다가 관객들한테 아유 해피 하고 물어봐요. 그럼 정말 이 사람들이 관객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 아니죠. 우리말로 그때, 우리말로 어떤 느낌일까요, 그때는? 오늘 공연 마음에 드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것 하나 말고 세계가 되게 큰 세계가 저기 또 있거든요. 그 세계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방식은 장문.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면 쉬워요. 음식이 좋다? 대충 짐작은 되죠. 어떤 느낌? 그렇죠. 음식이 맛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연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린 맨날 맛있다 하면 뭐예요? 맛있다의 그 1대1 대응은또 이거죠. 이거 아니면 또 이상하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고 이거를 쓸수 있다? 제가 보기엔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왜? 아까 얘기한 그 틀에 갇혀 있지 않은 분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과 함께 가고자 하는 영어는 이쪽입니다. 아셨죠?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느낌일까요? 드라마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도 그냥 지나가죠. 우리 좋은 거야. 어떤 느낌일까? 보통 싸우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보통 화해. 화해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이제 우리 사이 좋아진 거지. 너 아직 이제 나한테 화나지 않은 거지. 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단어 하나 차원 많아요. 사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영어 형용사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 꼽아라. 굿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많은데요. 이제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되고 저와 함께 이제 이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문장을 또 볼게요. 아까 봤던 거. 아까는 어떻게 었죠 음, 나의 아들은 운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나이를 먹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누? 구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한테 가서 요즘 뭐 아들 어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할까? 나의 아들은 <laughs> 나이를 운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나이를 먹었다? 사실 그렇게 안 한다고요. 우리는 안 하는 식대로 어떤 영어 문장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걸까? 이걸 쓰기가 힘든 거죠.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Enough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한이라는 그 틀에 갇혀 있어요. Enough를 그 틀에서 빠져나와서 나중에 어떻게 바꾸시면 좋냐면 은 이건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떤 정도의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죠? 애가 컸어. 어느 정도나 컸는데 이제 운전을 해 그런 느낌 아니면 그래서도 괜찮아요. 그죠? 애가 커서, 그래서 운전을 해 그런 느낌으로 인어플쓸수 있어야지. 지금 이 용법을 쓸수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말로 아이가 커서 이제 운전을 다 한다니까, 과연 쓸수 있을까요? 왜못 쓸까? 우리는 충분한 이란 단어가 나와야지. 인어플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어, 그죠,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데, 그냥 잠깐 문제를 또 한번 보세요. 나이 값좀 하라고 할 때, 물론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뭐 이디엄도 있고 수고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여기에 n e 인어프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말을 해봐라. 그럼 어떻게 문장을 구성해야 될지 감이 잡히시나요? 사실 잘안 잡혀요. 그니까 러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그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전식으로 실전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하나 내드렸을 때할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인플루서이 말을 할수 있을까? 자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컸단 얘기죠. 나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나? No better. 이 no better는요 이게 그, 어떤 느낌이냐면요. 뒤에 이렇게, 이런게 생략된 거예요. 뭐, 어, then, that, 할까요? 어. 그니까, 러 누가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것보다는 더잘 안다는 얘기는, 너 배웠잖아. 뭐, 그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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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잖아. 아니면 무슨 뭐, 들어서. 등, 뭐에 의해서, 이 정도는 안할 정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음. 그런 정도의 능력으로 보시면 돼요. 그니까, 러 뒤집어 얘기하면, no b e 하게 되면 그러지 말아야지란 뜻이에요, 사실은. 사실 좀 애매하죠. 좀 그죠. 익숙하진 않은데, 이렇게 됐을 때잘 보세요.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이제 컸지, 그래서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은 이거를 아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제 생각에 더 어려운 건얘왜냐면 충분하니 충분한이 없잖아요. 충분하니 없어도 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상당한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앞으로 여러분하고 하게 될어 어떤 야그 장문, 장문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요거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act라는 게 들어가는 표현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많이 나오죠? 그죠? act, your age 쓰시면 돼요. 그러면 느낌이 나에 맞는 행동을 하란 얘기. 요건 어떻게 쓰면 될까요? grow up. 갖고 많이 쓰죠? grow up. <laughs> 이렇게 쓰시면 돼요. 누가 어떤 되게 좀철부지 같은 행동을 할때 나에 나의, 나의 걸맞게 행동라 하고서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써도 좋고, 이렇게 써도 좋고, 되게 상상도 못하게, 충분한도 없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연습을 통해서 장문을 일단 하고요. 그 연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enough는 충분한, good은 좋은, 그런 틀을 빨리 깨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틀에 갇혀있는 단어는, 어 지금도 몇개 단어를 봤지만 공통점이 다 중학교 1학년 단어죠. 그다 그러니까 처음에 배웠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시면, 하실수록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중학교 1학년 단어들이 사실 더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다루게 될 단어들은 주로 중학교 1학년 단어, 그 다음에 그 틀을 깨고, 그 틀을 깨는 방법으로서 사용하는 게 장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요걸 한번, 잠깐만 생각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보통 영작 수업 하게 되면은, 보통은 다 이런 식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나요? 너는 더 잘할 정도로 충분히 나이를 먹었다. 아까 얘기한 뭐죠? You are old enough to know better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좀 조금 그죠? 이렇게 해놓고 영영으로 옮겨라.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옮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수, 수학 뭐 과학 이과 같은 느낌이 그죠? 1대1식의 그런 영어가 사실 언어라는 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낼 때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질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러운 우리 말을 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 말, 영어를 뭐 옵션을 몇개를 드릴게요. 딱 하나를 외우라가 아니라 이렇게 할수 있고 저렇게 할수 있고 저렇게 할수 있고. 그럼 보세요. 아까 단어도 어떤 하나 에 영매 있는 게 아니죠. 문장도 똑같아요. 문장도 어떤 문장이 있으면 영어로 문장이 하나. 그래서 그 하나를 외운다? 어,는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걸 접하시고, 많은 걸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장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수업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느낌이 어떻게 돼요? 한번더 예를 들어 볼까요? 막, 이렇게 해 볼까? 이거 한번 보세요. 어, 어, with him, 이렇게 해 볼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나는 그와 함께 가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난 그냥 걔랑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차이 되게 커요. 그냥 가고 싶다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걸 어떤 식으로? 원한다? 가는 것?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습관이 붙어 있어서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어, 되게 어색한 우리말을 주고서 영어로 옮겨라. 어, 연습을 그렇게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참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렇게 안할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단어의 틀을 깬다 방식은 장문, 근데 장문도 어떻게 돼요? 문장을 하나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제시해 드리고 그걸 여러분 걸로 하나씩 소화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끝나면 너무 서운하니까 지금 오리엔테이션에서... 그 수업을 이제 하나 하나만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이 볼 문장이 요거. 한번 빨리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생활비도 빠듯하다. 그럼 영어를 어떻게 할까? 그럼 이제 아까 여러분이 일대일식이라 고 그러면은 보통 보통 다 그렇게 해요. 요즘이 영어로 뭐지? 생활비 뭐지? 빠듯한 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단어 알고 있다. 이 단어 알고 있는데 난 빠듯은 몰라? 그럼 영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 나중에 이제 언어라는 거는 이렇게 외워서 한다, 일대일 대응으로 한다.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긴 는데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못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넘기시려면은 음, 그 일대일 대응을 벗어나셔야 돼요. 생활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빠듯 생각해 보시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활비 한번 생각나는 단어가 여러분 뭐죠? 보통은 뭐 living expenses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도 괜찮은데, 많이 쓰는 게 이렇게도 해요. 요비리입니다 다시 다시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요렇게 여기 S를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빌리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고지서예요. 그러니까 뭐 전기, 가스, 수도, 뭐 케이블, TV, 그죠? 하나만 쓰는 사람은 어떻 보통 이렇게 쓰죠? 그리고 덜을 썼다라는 거는 고지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차적인 뜻이에요.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게 상징하는 게 생활비죠. 그죠? 그럼 생활비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빠듯하다? 뒤집지고 생각하세요. 빠듯하다라는 어떤 단어 하나를 생각하지 말고 이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다고 할때 우리 배운 건 뭐가 있을까? 뭐, d i f f i c u l t 라는 명사 써도 좋고, 그죠? have trouble 하고 써도 좋고, 또 유명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요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통 되게 뭐, 뭐 혹시 뭐 투쟁하다 이렇게 이상한 대응으로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조합을 해서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문장을 볼까요? 일단 I'm struggling 하고 썼는데 저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더 쉽게 쓰시게 되면 어떻게 써도 돼요. Having trouble 이렇게 쓰셔도 돼요. 됐죠? 이렇게 having trouble 하고 쓰셔도 되니까, 그거는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저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struggling 하고 나서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쓴거 보시고. 그러니까 요 living expenses를 커버 못 한다는 얘기가, 이때 커버는 우리말로 보통 비용을 충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living expenses가 얼마인데 내가 버는 돈이 그걸 커버 못 해? 그럼 뭐죠? 생활비 빠듯하다는 얘기죠. 요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죠? 두 번째 요거 알려드릴게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 끝에가 만나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e n 라는 거는 한쪽 끝은 수입이고요. 또 한쪽 끝은 뭐냐면 지출이에요. 그래서 지출이, 한달 지출이 이만큼인데, 수입은 어떻게 돼? 수입이 만약에 지출보다 적게 되면 둘이 만날 수가 없죠. 그니까 두개 만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냥 생활비 번단 얘기예요. 그막 크게 남는 것도 없지만 하여튼 생활비 충당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make ends meet을 struggling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비 빠듯해 이런식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생활 느낌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쓸수 있다 struggling 대신 에 아까 I'm having trouble 하고 쓰셔도 되고 생각하실 건 trouble 쓰시면 여기가 paying이 돼요 그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문장 세 개를 봤고요 또 이러면 또 싱겁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더몇 개를 더 볼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나 더 생각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한달 생활비가 뭐한 뭐 100만 원이라 그럴게요 한달 생활비는 이만큼 1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버는 돈은 한 7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70만 원이 어떻게 되죠? 100만 원을 못 쫓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 이 정도인데 70만 원 정도밖에 못간 상태 그럼, 0만 원을 쫓아가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생활비가 충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쓸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이렇게 앞에 가는 걸 쫓아간다 할때 쓰는 유명한 표현이 뭐있죠 keeping up with 이렇게 쓰셔도 돼요. 뭔지 알겠죠, 이거? 그러니까, 이만큼 다른 게 올라가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쫓아가는 게 keep up 이거든요. 문장을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베어리는 거의 뭐뭐 하지 못한다, 가까스로 뭐뭐 한다니까, 뒤집어서 뭐, u p 을 가수로 하고 있다는 얘기. 뭐죠? With the bills.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가지 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bills나 living expense의 수준이 만큼인 거야. 그럼 그 옆에 가서 여러분이 나란히 서는 게 keeping up이거든요. 배어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생활비가 빠듯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방법 또또 있어요. 세번째로 이제 그 지금 이제 두 번째 보셨고요. 그다음 이제 말씀 드리고 싶은 단어가 요거. 이걸 보통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산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산이라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산이 뭐죠 여러분? 쓸 돈을 미리 다 정해 놓은 거죠. 그거 내에서 써야 돼안 그러면 적자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는 경우 가장 쉬운 거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I'm on a budget이라고 쓰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은 내가 사는데 밑에 budget이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우리말로 뭐죠? 돈을 함부로 못 쓰는 거, 돈을 아껴 써야 한다. 쓸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다 이런 느낌 보이세요? 그래서 음. 그게 I'm on a budget 이에요. 그래서 budget 이란 단어가 이 뜻으로 쓸때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많이 나오는 거 budget 어. 다음에 이 airline 이 오죠? 어. 그러면은 저가 항공사가 돼요. 이해 되죠, 그죠? 어. 그뭐 다음에 뭐 budget 다음에 traveler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배낭 여행객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넉넉하지 않아서 이렇게 막 빡빡하게 그렇게 여행할 때 버지 트래블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버짓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항상 예산, 여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느낌이 있다? 쓸 돈이 정해져 있죠.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문장을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아까 그냥 타이트가 없을 때는 요즘 돈 함부로 못 써, 아껴 써야 돼뭐 이런 건데, 타이트가 있으니까 어떤 느낌? 되게 빠듯하다는 느낌이 있죠. 이것도 괜찮아요. 됐죠?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두 개, 두, 아니다.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은 단어가, 예. paycheck 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른바 임금 돈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뭐, 주급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얘기는 이번 달 벌어서 쓰 끝. 그래서 뭐 기다리는 거죠? 다음 달 월급, 뭐, 다음 주 주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한달 벌어, 한 달, 그죠? 먹고 사는 그런 느낌이거든. 그런 느낌일 때 쓰는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요거 알아두세요. From paycheck to paycheck 하시면 돼. 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11월 달 월급 받아서 12월 달 나올 때까지 산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생활비 빠듯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음, 그다음 하나 이제 더 마지막으로 너무 많나요? <laughs> 이렇게 많이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음, 조금은 달라. 그러니까 굳이 뭐 생활비 빠듯하다는 느낌은 아닌데 우리 말로 조금 넓어요. 경제적으로 뭐 어렵다, 요 정도 할까요? 이런 느낌으로 약간 다르지만 넓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단어가 보통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어라고 얘기할 때이거 쓰면 되게 웃겨요. 이코노미. 무슨 여러분이 장관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는 이 국가의 경제가 아니죠. 그때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파이낸스예요. 파이낸스란 단어 보통 우리가 금융이란 단어로 외우는데 이것도 본 수업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을 여러 번 드릴 텐데요. 금융이란 게 돈이 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라의 돈이 그죠? 어, 남는 곳에서 이제 필요한 곳으로 도는 그런 게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이 개인한테 썼을 땐 어떤 느낌일까? 그게 경제적인에 딱 어울려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요 문장을 쓸수 있죠. 즉, 경제적으로 어렵단 문장을 네.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걸 응용해보시면 돼요 I'm struggling이다. 아까 기억나시죠?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힘들다? Financially 힘들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냥 어떻게 써도 될까?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제가 너무 지금 많이 하고 있나요? 이제 이 정도로 줄일게요. I'm in mean financial trouble.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니까, financial trouble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거 를 제발 금융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개인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범위가 넓지만, 그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렇게 써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했던 문장을 조금 전에, 그죠? 같이 본 문장들인데 여몇 개가 더 있었죠? 그래서 한번 쭉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런 문장을 리딩을 할 때부터도 나는 고지서를 지급하느라 뭐 힘들 뭐 투쟁한다 뭐 이런 식 그런 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것도 예산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것도 뭐 월급 이거는 금융적으로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일대일 저그 뭐죠 그 대응의 어떤 이해 방식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야지 뒤집어서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그죠 뭐 스피킹으로 표현하든 라이팅으로 표현하든 좀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정말 음,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창할지 모르겠는데 자유예요 그러니까 무슨 언어 하면서 자유를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갇혀 있어요 학교에서 제시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틀에 갇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면 틀린 거예요 벗어나면 되게 이상한 거야 아니에요 벗어나셔야 돼요 왜냐면 아, 너무 이상하게 배웠어요 영어를 그러니까.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안 넘어가게 되었죠. 그 일정 수준이랑이 항상 제가 시험 만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내가 영어를 쓸수 있으려면 이 틀을 깨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혼자 깨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 그냥 깨세요 그럼못 깨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굿에 단어 뜻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많다고 이걸 쭉 적어놓고 외우라 그럴까? 에이, 그것도 별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씩 느끼시면 돼요. 아, 굿에는 이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용법이 있구나. 그걸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아, 뭐 앞으로도 어떤 단어를 볼 때마다 이게 내가 아는뜻 말고 뭔가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더 해보시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하고 이제 이 수업에서 제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 어떤 거? <laughs> 너무 거창한가요? 틀을 깨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어가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까지 넣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이정도 이제 수업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하고 이제, 이제 수업을 이제 계속 들으실 분은 이제 다음 시간 예습을 집에서 혼자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 말고 이걸 조금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을까?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영어를 잘해요. 이제 첫 번째 시간 문제는 이거. 그래서 올해로 아이폰 출시 10년을 맞이했죠. 이걸 과연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 아이폰 용어로 뭐죠? <laughs>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아이폰일 수도 있어요. 어, 그거는 제가 첫째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어. 아, 저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지향하는 어떤 영어가 재밌어요, 여러분. 영어가 재미있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